안녕하십니까. 태행단 친선게임 오랜만에 에서를 곁들여 봅니다. 예, 응봉쿠트에서 SN군과 같이 단식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서늘한 날씨 속에 기분 좋게 절퇴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렬한 포핸드를 가지고 있는 양 선수. 예, 나갈 줄 알았다가 이렇게 발밑 바로 앞에 떨어져 버리면은 가끔 저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예, 중간중간 서로의 플레이에 대해서 좋은 포인트에 대해서는 서로 칭찬을 하면서 즐겁게 질퇴를 했고요. 이렇게 또 상대의 신장을 이용한 스마트한 공격 아주 쫄깃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동할 기회가 굉장히 적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단식을 할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서로 운동할 기회가 굉장히 적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라 에러도 꽤 많이 나오고 했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지인들과의 이런 친선 게임 승부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좀 이렇게 경기를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하거나 좀 이렇게 힘차게 힘껏 때려볼 수 있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백핸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좀 저에 비해 나이스 포인트. 안정적인 백핸드와 좋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SM 선수. 찬스 볼. 어프로치 샷 힘있게 잘 꽂아 나왔습니다. 나갈 줄 알았는데 역시 공을 떨어져 봐야 합니다. 좋은 찬스를 살리지 못한 역전을 당했습니다. 저는 저런 샷이 참 자주 나와요. 제대로 맞지 않고 투터치 되는 샷. 그래도 한 번의 스윙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반칙은 아닙니다. 그리고 백도 참 약해요. 또 나왔어. 젠장. 설만데 들어갔다 라고 해줬죠. 저런 샷이 자주 나오면서도 그래도 잘 들어가줘서 고맙습니다. 잡아서 백쪽으로 한 번 더 백쪽으로 했는데 이러네. 세 번째, 미치겠다. 당황하지 않고, 잘 받았다. 당황하지 않고, 저형은, 저런 샷도 잘 들어와 하면서 여유있게 넘기는 SM 선수. 이거 들어갔으면 탈탈 털릴 뻔 했습니다. 중간에 고프로 배터리가 다 돼서, 승부가 나고 악수하는 데까지 못 찍었어요. 이 경기에 스코어는 6대4로 제가 겨우겨우 이겼습니다. 예, 백을 누렸는데 괜찮았네요. 강력한 다운더라인 나이스 백이었습니다. 찬스볼 네트에 꽂는 티앵남 낭만대연 바보
찬스 볼. 백으로. 여기는 읽었죠. 근데 여기서 로빙. 아, 예, 정말 중요할 때 또 저렇게 상대에게 밥상을 차려서 이바까지 떠넘겨주는 이 플레이 안타깝습니다. 어우, 날카로운 킬러 포핸드. 다행히 아웃됐습니다. 어. 아, 진짜 허리가 확 꺾였습니다. 뭐 승패를 떠나서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운동하기 어려운 시국에 단식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함께 게임해주신 SN군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건강과 방역수칙에 유의하면서 질퇴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테니스 동호인 여러분, 화이팅!